갔어요. 그래요. 네. 그렇게 간단 게. 네. 얼마나 이것이 안 되는지 몰라 아프고. 이게 여기서 힘이 생겨야 돼. 손이 받쳐줘야요. 이게 손이 받쳐줘야 돼.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새끼손가락이 죽어보려고 그러잖아. 죽었어. 여여여 소리 바람 좀. 근데 우리 새끼 살기 고생하잖여. 이놈이 무거갖고. 아 그리고 이게 힘이 어느 정도 빠지기 시작. 빠져야 해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맞춰줘야 해요. 유연해져요. 유연해져야 해요. 처음에는 이놈이 죽으라고 말려 들어가. 뻣뻣해가지고 지금. 장미님도 소리 이쁘게 나. 장군 좀 바로 보신 것 같아 약간. 장구를 이렇게 바로 받지 싶어. 아따 이쁘요. 잘하셔. 잘하잖아요. 네 소리 말하면 이뻐. 아니 저는 장구를 이제 7개월 쳤죠. 근개로 벌써 힘이 딱 받쳐주갖고 여 새끼손가락에 힘이 있잖아. 우리는 그냥 이놈이 안으로 말려들어갖고 고생하고 이렇게 자꾸 구부러 들어. 꼬부라 들어 이렇게. 그대로 친가만 한 5개월 쳤고요. 그러니까 손에 힘이 생긴 거야 정말. 그럼. 그리고 거기는 한 30명 되거든요. 네.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앞에 제가 앉아있거든요. 네. 그럼 막 손 돌아간다고 팍 인사 쓰면서. 그럼. 특별 나죠. 막 그러면 거울 보고 모양까지 이렇게 시작. 그럼. 아이고 우리 그 장구 선생 그 부원장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. 선반 어렵지. 안전반도 어려운데. 선반을 싹 하는 거예요. 서서히. 나 들어간 날, 나 들어간 날 두 명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. 초보가. 그러니까 선생님이 둘이는 저기서 이거 칠해요. 휘머리. 덩덩쿵쿵만 덩쿵쿵만 치고 칠해요. 끝날 때까지. 그래갖고 덩덩쿵쿵 치는데 정말 이런 손으로 이제 막 이렇게 치잖아요. 어떤 아저씨하고 나하고 둘이 치고 있는데 거예요. 그러지. 나는 언제 저렇게 쳐보나. 언니 그렇게 되잖아 금방 또. 저렇게 쳐보나 했거든요. 네. 근데 나중에 내가 좀 치고 보니까 다 갈아들이더라고. 가라고. 저렇게 영리하단 게 다 갈아들여요. 치는 사람. 자기는 진짜. 아니 제대로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다 잘 치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조금 쳐보고 치고 보니까 몇 명만 잘 치는 거. 그래요. 잘 쳐 보이는 것 같아. 자,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장구채 우리는 충분히 했은 게로 궁채는 내려놓고 우리 이제 저기 뭐야 이 거시기 치자. 뭐지 국거리. 덩기덕 궁 터르르르르 궁기덕 궁딱 이렇게 시작. 덩기덕 궁 터르르르. 장모님, 네.
앞으로 앞으로. 예, 앞으로. 선생님. 네. 한 번만 해 주세요. 혼자? 알았어요. 쿵. 기타. 쿵. 라라라라라라라. 쿵. 기타. 쿵. 기타. 아니라 반동에서 이렇게 쳐야 돼. 이렇게 반동을 위해서 아 아니야. 우리 장목사 하는 이런 걸 내가 그게 아니야. 반동을 이용해야 돼. 이게 이 지렛대로 해갖고 반동을 이용해서 한 번만 치갖고 해야지. 계속 치는 것이 아니지. 그렇지. 아이고 더러러러도 잘한다. 어메메메 더더더더더 치지 마라. 그냥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야 그냥. 한 번 쳐갖고 이게 한 번 쳤을 때 이게 드르르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렇지. 한 번만 쳐. 한 번만 쳐. 자기가 반동을 위해서 얘가 흔들리게. 반발 이게 딱 반발력이 세울 거 아니야. 얘를 벽에 부딪히니까 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떨리고 그렇게 얘가 덜덜덜덜 떨리지. 이렇게. 이렇게. 드르르르르르 이렇게. 그것은 연습하고 자 우리 처음에 더러러가 안 돼갖고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덩기덕 쿵 다다다다 쿵기덕 그냥 다다다다 이렇게 쳤어. 이렇게 개수대로. 왜냐면 안 되니까 애기들이 대간디 이렇게 더러러 이게 안 되니까 초등대 안 되니까 덩기덕 쿵 다다다다 쿵기덕 쿵 그건 어쩔 수가 없어. 그렇게 쳐야지. 그리고 끼덕, 끼덕을 먼저 배워야 돼. 자. 아따 우리 삼양님 잘하시네. 예. 네. 어메, 어메, 어메. 뭐 이렇게 해본 듯이 이렇게 하셔. 아, 아, 드럼, 드럼, 드럼. 이렇게. 그렇지. 그렇지. 아니고. 먼저 쳐갖고 탁 차는 거야. 이렇게. 아니. 야, 뭐 여기 확 잡아야지. 아니, 다 잡아야지. 새끼손가락 뜨잖아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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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아야지. 이렇게. 이게 돼야 돼. 그러니까 처음에 이 꼭지로, 꼭지로 여기를 대. 그 다음에 콱 잡아서 치는 거야. 나무 쳐갖고.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. 이렇게. 이걸 치셔야 돼. 그 다음에 구궁. 이거 뒤집는 거. 어, 잘하시네. 이렇게. 자, 이거, 이 손끝으로 여기를 딱 이렇게 한번 터치한 다음에 전체 손바닥으로 착 치면서 잡는 거야. 근데 이제 여기를 할 때는 이렇게 손 끝으로 터치를 할 때는 얘가 이제 여기 붙지를 않고 이게 떠 있는 거지. 이렇게 좀 뛰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손 끝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손바닥 전체로 여기를 딱 변종을 잡으면서 탁 치는 거야. 이렇게 이런 식으로
이런 식으로.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자라게 되면은 막 뒤집어서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지. 이렇게 내가 양손으로 다 해드리게. 이렇게. 이 손은 잘 되는데 이 손 안 돼. 그치. 해봐도 돼야 돼 그래도. 손바닥도 해야 돼. 그래야 이제 반주를 잘하지. 아, 저길 때는 궁하고 집을 때는 고정시켜야 돼. 아,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. 아. 두 번째는 그러니까 콕 찍은 다음에 저 손바닥 전체로 하면서 여기를 잡아줘야 돼.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이렇게.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예. 예. 장구도 마찬가지야. 장구도 예, 장구도 여기를 중심 잡아서 제 왼손을 보셔요.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해야지 여기를 뛰는 게 아니야 원래는. 근데 이제 저기 할 때 이렇게 통 할 때는 뛰어줘야지. 아. 자연스럽게 이렇게 뛰어야지 뛰어주고 그 다음에 이 딱을 칠 때는 얘를 막아줘야 돼. 이게 통 하면은 다 열어줘야 돼. 열어야 통 소리가 나지. 이게 통 하고 얘도 뛰어버려. 그리고 텅 얘도 이제 이렇게 딱 놓아버리고 텅 그다음에 끼덕할 때 할 때 얘는 막아줘야 돼요. 이런 네. 끼덕할 때 얘를 먼저 여기를 잡아줘. 그리고 얘를 끼덕을 해. 네. 왜냐면 굴리지 않게. 그러니까 텅 끼덕 이런 식으로 텅 그게 아니지. 텅 하고 얘를 먼저 잡아주고 기둥이 들어가야지. 텅 기둥 시작. 텅 아니라니까. 어서 오세요. 텅 하고 얘를 잡아주고 기둥을 들어가라고. 텅 기둥 다시. 텅 기둥 시작. 텅 기둥 굿 굿. 그러니까 텅 읏 기덕이야. 읏 할 때 여기서 잡아줘야요. 그래야 그 기덕이 안 울려. 안 울리고 착 붙어. 시작. 텅 끼덕할 때 얼른 텅 으 할 때 얘를 왼손을 여기 변죽을 해서 잡아줘. 그걸 꼭 끼덕 들어가야 돼. 그래야 이 저기 전체 통이 안 울려. 왜냐면 덩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끼덕은 약박이야. 약박에서 저기 울리면 안 되지. 콱 잡아줘야지. 이게 말하자면 오픈 클로즈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. 오픈 개 열고 닫고가 있어. 이게 이제 드럼 접어서 사시잖아요. 그러니까는 개폐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. 뚱 이건 개 열고 오픈. 그다음에 얘를 얼른 왼손으로 막아서 이제 폐 하고 얘를 딱 붙여. 시작. 뚱 그렇죠. 그렇게 가는 거야. 시작. 뚱 굿. 시작. 뚱 그다음에 붕 얘는 또 울려. 붕 털어 그죠? 털어 그다음에 붕 얘는 또 열어. 붕 기덕 할 때 이제 또 붕 하고 얘 막고 기둥이 붕 기덕 붕 시작. 붕 시작. 알지? 궁, 읏, 기덕, 궁, 딱. 그치? 궁, 읏, 기덕. 읏 할 때 왼손을 막아줘야 돼. 궁 치고 궁, 읏, 기덕. 시작. 궁, 읏, 기덕. 궁, 딱. 시작. 궁, 읏, 기덕. 궁, 딱. 굿. 그렇게 치셔야 시끄럽지 않고 반주가
그러지. 그 알마면 전체적으로 벙벙벙벙하고 굿막 덩기덩궁 더러러러러궁 기덕궁덕 하고 이 여기 왼손에서 친 놈이 아직까지 울리고 있는데 얘는 기덕하고 있고 그러면 소리가 막 합쳐져가지고 웅웅웅웅 하면서 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오픈 클로징 이것을 잘 해줘야 돼. 오픈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닫는 것은 이 면에다가 이 손바닥을 대주면 다치지 소리가 딱 먹어버리잖아. 그러니까 그 울림이 멈추니까 그게 다치는 거야. 오픈과 저기 뭐야 클로즈를 잘해야 돼. 오픈과 클로징을 잘하면서 해야 돼. 자 다시 자 열고 닫기를 잘하면서 쿵기도 손이 늘 이 저기 변죽 가까이에서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야 잘 치는 거 맞아요. 그러니까 삼양님 보시기는 잘 보신 거예요. 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. 왜냐면 늘 오픈 클로징 이런 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얘가 놀지 않거든. 얘가 바쁘면서도 여기서 가까이서 늘 이렇게 막아주고 열어주고 해야 되거든. 그렇지 이 얘를 놔두고 그냥 쳐버리면은 이거는 날라리 생방구 저기 그것이 뭐냐 저 엿장수도 그렇게는 안 쳐. 요새 원래 저기 뭐야 엿장수들 요새 참 그러잖아요. 그런 거 얼마나 갖고 노는데 엿장수라고 웃으면 안 돼. 엿장수보다도 모두는 장구가 되는 거예요. 어 조백 없느니. 그러니까 덩 으깨덕 궁 더러러러러러 궁 으깨덕 궁 땅 이렇게 치셔야 돼요. 으시 들어가요. 으때 왼손이 여기를 잡아서 막아주는 거예요. 울리지 않게 시작 쿵 기덕 쿵 쿵 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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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덕 쿵 할 때 으스로 여기를 막는 거 그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남도민요 반주를 할 때는 그 가락으로만 하면은 안 돼. 중중머리하고 막 섞어서 쳐야 돼. 이제 중중머리를 장구로 쳐야 돼. 덩궁 딱 궁닥 딱 궁궁 척 궁궁 궁궁 해도 궁닥 딱 이렇게 올려붙여도 돼. 덩궁 딱 궁닥닥 궁궁척 궁닥닥 이렇게 치셔도 되는 거예요. 시작 궁궁닥 궁닥닥 궁궁척 궁닥닥 궁닥닥 궁궁닥 궁닥닥 궁닥닥 궁궁닥 궁닥닥 궁궁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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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궁닥
확실히 우리 저기 삼매양님은 무용을 하셔서 그 저기 뭐야 이 딱을 클로징하면서 잘하시네. 지금 채울리면 다 열어놓고 치거든. 덩궁당 아니 덩궁당 궁당당 궁궁덕 궁당당 하면은 딱딱 이게 다 열어서 치면은 시끄러워. 왜냐면 이 딱딱이 울려갖고 딱딱 소리가 계속 우려 살아있거든. 근데 그걸 다 죽여야 돼. 딱딱 할 때 다 클로징 시켜서 딱 붙여줘야 돼 여기다가. 덩궁당 찍어 이렇게 찍어. 끝으로 찍어. 찍으면서 붙여. 그렇지. 그렇게 붙여야 소리가 죽어. 죽어야지 얘 소리가 살아버리면 이 소리 반주인데 소리를 먹어버려. 소리를 먹어버리면 장구가 살아갖고 그냥 혼자 덩덩덩덩덩 오고 큰 데다 대고 소리가. 소리는 그냥 확 죽어버려. 그럼 그게 반주야? 그 저기 뭐야 반주가 아니라 그 저기 뭐야 장구, 장구 독주의 소리 반주지.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. 그렇게 되면. 소리 연주에 장구 반주란 말이요.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막 살아서 막 그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. 덕만 살리고 척은 여기다 딱 붙이고 나머지는 찍어서 찍어서 딱딱 붙여 여기다가.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딱 붙여줘. 그래야 잘 친다 소리를 나중에 들어. 그리고 굿거리하고 저기 중중머리를 섞어서 치잖아. 그럼 나중에 다 잘 친다 그래. 그 경기 면허 할 때도 국거리하고 중중머리를 섞어 치면 잘 친다 그래. 예. 시작. 그다음에 이제 이건 원박이고 이제 가락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가락들을 지금 이렇게 원박이 설고 그러면 가락이 지금 허기가 좀 그래요. 가락 나중에 그죠. 혼돈 돼서. 예, 우선 이게 좀 익어지면 가락을 합시다. 긍긍. 차근차근 배우기 쉬워요. 아, 나중에 내가 입으로라도 입방구질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가라면 파도 적으셔갖고 그냥 하고 다니셔. 나닥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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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닥 나닥닥 입으로라도 하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돼야. 근데 입으로도 한 번도 안 하면은 어느 전열에 되겠어 그놈이. 하고 어느 전열에 궁다닥닥 궁다닥 궁다닥 더궁궁 따구궁 딱딱